천창수 교육감은 당선 이후 기존의 울산 교육 정책을 이어가는 동시에 새로운 도약을 하겠다고 예고했습니다. 새 교육감이 제시한 수많은 과제를 성공시키기 위해서는 울산시 그리고 시의회와의 협치가 아주 중요한데요. 보수 진영이 장악한 지방정부와의 현실은 그리 녹록치 않아 보입니다. 김익현 기자의 보도입니다. 새 교육감의 가장 큰 과제는 협치, 즉 시와 구군 그리고 의회와의 협력입니다. 5년 전 노호키 교육감 출범 당시엔 모두 민주당 일색이었지만 지금은 국민의힘 출신으로 대부분 바뀐 상태입니다. 당장 천 교육감의 핵심 공약인 사립유치원 무상교육부터 진통이 예상됩니다. 천 교육감은 바로 실시하겠다는 의지를 밝혔지만 학부모들의 교육경비 절감을 위해 내년까지 사립유치원 무상교육을 조기에 실시하겠습니다. 시장의 생각은 다릅니다. 예산을 반영하려면 우리 시는 준비 자체도 안 돼 있다. 그래서 하려면 하반기에 다시 한번 재논의하자. 시의회와의 협치도 쉽지 않아 보입니다. 시의회는 지난해 울산학생교육원 제주분원 설립권 등 무려 286억 원의 교육청 예산을 무더기로 삭감했고 최근엔 민주시민교육조례 폐기도 추진하고 있습니다. 천 교육감이 제시한 주요 과제인 코로나19로 커진 학력 격차 해소와 기초학력 보장, 학급당 학생 수 감축 등 교육환경 개선, 학교폭력 문제 해결 등도 크든 작든 지자체와의 협력이 필요한 사안입니다. 취임 일성으로 언제나 아이들만 바라보겠다고 밝힌 천 교육감이 협치를 이끌어내며 약속대로 교육이 울산의 자랑이 되도록 할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. UBC 뉴스 김익현입니다.